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물토끼입니다. 여러분, 이분이 물토끼, 토끼. 그런데 말이야, 유리가 짜장면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. 그것은 바로 호로록 짜장 컵라면. 짠. 이런 맛있게 생긴 짜장면 유리 혼자 먹고 있어. 또 누가 같이 사왔잖아. 자,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이 먹는 짜장면이니까 걸작이죠? 탈수신이 풀어라 될게요. 굉장히 건강적인 짜장면인데요. 앞에는 콕콕콕 보이시죠? 발가림만에 오, 냄새 짜장범벅 냄새나요. 도수리 바로 먹어볼게요. 아이고, 음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도솔이 평소에 건강 관리한다고 마늘 약하게 먹는데 도솔 입맛에 맞아요. 짜장범벅이 연해진 맛이라고 합니다. 맛있다. 이제부터 유라 보로로 짜장면 이모랑 나눠 먹도록 하자.